자, 반종민 소장님은 중국의 11월 11일은 무슨 날일까라는 이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자, 중국의 11월 11일, 우리나라에서는 11월 11일이면 이 막대과자, 빼빼로 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, 자, 반 소장님, 11월 11일에 우리가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투자 힌트를 찾아야 될까요? 네, 사실 이 11월 11일은 중국에서 그 최대 쇼핑 축제인 그 광군절이라고 합니다. 네네. 그래서 그 샹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행사가 예. 그 좋으신데요? 아, 예, 감사합니다. 그 행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이게 2009년 때 시작돼서 올해로 한 15년째 된다고 좀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중국판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좀 불려지기는 하는데 그만큼 이 부분들을 통해서 중국과 관련된 그 화장품주들이 일제히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보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사실 11월 11일부터 하루 24시간 동안 대규모 특가 행사를 좀 벌이기는 하는데 수년 전부터는 또 2주, 3주 동안 지속되는 대형 쇼핑 행사를 좀 진화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일시적으로는 11일로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좀 더 2주 내지 3주 정도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뭐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가 오는 그 다음 달 11월부터 6년 10개월 만에 좀 재개가 된다는 소식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을 봤을 때는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실적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기대는 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슈가 이슈인 만큼 지금은 좀 테마적인 형태의 흐름을 통해서 포착을 해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관점도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11월 11일 중국에서 이 쇼핑데이라고 불리는 광군제 관련돼서 우리가 여기에서 좀 힌트를 얻고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찾아보는 걸로 일단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. 그중에서도 화장품 섹터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, 그럼 화장품 관련 종목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신가요? 예, 뭐 대부분은 이제 뭐 코스맥스나 코스메카 코리아 위주로 좀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쵸. 오히려 지금 그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상황들을 봤을 때는 좀 저는 위험하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 에이블 CNC를 먼저 가져왔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좋습니다. 이 에이블 CNC는 뭐 대표 적으로 그 화장품 브랜드 중에 미샤라고 있습니다. 여기에 그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 일본, 중국 등의 현지 법인을 두고 있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해외 쪽에 굉장히 현지화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중국에서는 그 북경 에박신 화장품에 대한 상무 유한 공사 등을 좀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따른 이점을 통해서 좀 일부 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가가 사실 그 9월부터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요. 9월에 뭐 14,930원까지 찍다가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. 네. 이 조정을 받은 이유는 이 기업이 사실상 그 330억 규모의 그 주당 1,270원 정도의 그 현금 배당을 좀 실시를 한 것 때문에 조정 좀 가파르게 받았었거든요. 그게 이제 사실상 그 IMM 그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기업이 있는데 인수 당시 1,630억 원 규모의 인수 금융 자금을 좀 활용을 하면서 보유 지분 전량을 대주주단에 그 담보로 좀 제공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현금 배당을 좀 실시를 한 것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주가 조정이 좀 크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그 최근에 이제 조정은 그 9월부터 조정을 받기는 했지만 오히려 어느 정도 조정폭이 일부 끝나면서 추세가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매물대 안에 좀 진입이 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지금 타이밍에서는 광군제를 통해서 일부 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상승을 하게 된다 한다면 일단 지금 기존에 그 10월 4일 전에 있던 그 하락이 나왔던 이 구간들까지는 일시적으로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 원대 목표가를 잡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사실 9월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일시적으로 좀 매물대나 그런 부분들보다도 매집 형태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 상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AVCC는 계속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
첫 번째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에이블 CNC를 선택을 해주셨고요. 한 종목을 더 체크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종목은 토니모리 기업이고요. 토니모리. 이 국내외 화장품 전문 판매 업체이기도 한데 주요 종속회사인 화장품 OEM, ODM 업체 메가코스를 통해서 주력 상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 ODM, OEM에 따른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이하게 금융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점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동행사의 경우에 뭐 재무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연속 연결 손실을 5년 정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즉 이번 연도에는 사실상 좀 어느 정도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에 지금 영업이익이 130억 정도 발생된 것으로 좀 보았을 때는 실적적인 부분들을 좀 상당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에 지금 이 동사의 경우에는 자회사와 그 구조조정 효과가 지금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 뭐 플라이 광원을 통해서 회생 절차에 대한 그 금융자산 평가 손실도 좀 일부 반영이 됐다라는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도 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지금은 러시아 등이나 중국 쪽에 그 수출 지역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신규 채널에 대한 진출 가능성도 굉장히 남아있고 또한 자회사 또한 몇 법인을 좀 효율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대체적으로 좀 구조 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경영상 구조 개선을 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상승할 수 있는 그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가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말씀드리자면은 8월부터 주가가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. 조정을 받았고 위에 상단에 그 매물대가 있고 아래쪽에 지금 매물대가 있는데 사실상 지금 매물대 보면은 주가가 현 주가에 안착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일부 좀 흐름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. 유지만 한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광군제나 이러한 이슈 때문에 일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분할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. 분명 위에는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줄 가능성은 충분합니다. 네. 그렇지만은 5,000원대만 잘 안착을 한다 하면은 오히려 5,500원까지도 지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매집 주체도 지금은 굉장히 좀 단단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오히려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5,500원까지 봐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토니모리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체크를 해주셨어요. 자, 그렇다면 이 키워드 11월 11일 중국에서의 우리 광군제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을 줄 수 있을지 관련해서 키워드를 김덕호 대표님께도 함께 알려드렸는데 자, 대표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? 마찬가지로 좀 화장품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네. 연우를 한번 좀 살펴보시면 연우요?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제 연우라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제 지난 19일 날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. 이제 한국콜마에서 마찬가지로 기존에 이제 연우 지분을 갖고 있던 55%에 45%를 더해서 이제 완전 자회사로 이제 편입을 하겠다 이 의사를 이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실제 당일날은 좀 주가 움직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. 물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늘은 마찬가지로 좀 장세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좀 선방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연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자회사로 편입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최근에 있었던 뭐 셀트리온 합병과 마찬가지로 이제 모회사의 주식을 이제 신주로 받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연우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이제 어느 정도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콜마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기대감으로 나오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. 여기 이제 실제 그 주식 교환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 10일입니다. 발렌타인데이인가요? 뭐 이때 이제 마찬가지로 교환을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복병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.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합병이 진행이 되다 보면은 당연히 이제 여기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에는 뭐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이제 내년 1월 8일까지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러다 네. 보니까 좀 단기적인 변동은 좀 있을 수 있겠으나 이제 1월 8일 이후부터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연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합병했을 때의 어떤 모회사 주식을 받는다는 부분들에서 이 메리트는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. 오히려 이제 한국콜마를 내가 직접 좀 취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모회사 주식을 이제 또 신주 발행을 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2월 15일 이후, 그러니까 이제 중순 이후에 넘어서서 뭐 한국콜마를 한 번 더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은 이렇게 트레이딩도 한번 다가보시는 게 어떨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